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좀 너무나 좀 엉뚱하고 뭐 아까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고 그래 했다마는 맛이 좀 갔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서영교 최고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뭐 청와대를 놔두고 영빈관은 어떻고 관저가 어떻고 뭐 800억 무슨 이래 샀는데 그 청와대를 그게 국가 그 건물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써마 그 이재명 대표님이 국민 내외 그 중요 인사들을 만나면 그걸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? 또 뭐 그 지하 분사라든지 중요 회의를 할 때 그 시설로 민주당에서 이용을 하는 방안을 그만을 내든지 그 활용해야 녹을 안 씁니다. 왜 그 건물로 사람 구경 마시고 아 우리 그 부산에도 그 볼 데가 많은데 그 뭐 볼 게 있다고 광안리 유치해가지고 바로 그 건물로 피워놓고 이재명 대표님이 활용하세요. 그 건물.